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 마비 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뇌병변 와티비오. 오늘 와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스토리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. 포켓몬스터 스칼렛의 주인공은 첫 번째 체육관에서 승리를 할 이후에 다음으로 두 번째 체육관에서 도전하기 전에 와티비오님께서 뜨아거를 진화시키면 뜨아거는 악뜨거우로 진화했습니다. 이후에 EV를 잡고 그 다음 임피아우로 진화시키고 배포 이후에 이벤트에서 곤충날개 사용하는 피카츄를 얻습니다. 포켓몬들은 회복시켰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에서 도전 위에서 길을 떴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에서 도전 길을 떠중습니다. 전설의 식재료 찾는 미션 수행을 했습니다. 미션 수행을 중 했습니다. 미션 보스 승리를 했습니다. 전설의 포켓몬에게 샌드위치를 줬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에서 도전 위에서 다시 바로 길을 떴습니다. 두 번째 체육관에서 미션 수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에서 도전했습니다. 하지만 패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체육관에서 도전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체육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. 스타단에서 보스 승리를 했습니다. 악뜨거 그립니다. 임피아 그립니다. 피카츄 그립니다.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